럭비는 등번호 1번부터 8번에 포워드 선수들과 9번부터 15번 백스 선수들이 필드를 뛰게 됩니다. 포워드와 백스는 서로 유기적으로 전반 40분, 후반 40분, 총 80분의 경기를 이끌어 나갑니다. 경기는 킥오프로 시작됩니다. 선수들은 손과 발을 자유롭게 쓰며 상대편의 진영에 들어가 득점을 얻으려 합니다. 이때 패스는 손으로 할 경우 옆과 뒤로만 가능하며 발로 하면 앞으로도 가능합니다. 럭비는 볼을 가진 선수를 붙잡거나 넘어뜨리는 격렬한 스포츠이기에 태클이 자주 선언됩니다. 작은 반칙이나 경기가 중단됐을 때 경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재개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게 됩니다.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의 행위를 라인아웃이라고 합니다. 럭비에는 총 4가지의 득점 방법이 있습니다.